아, 저 볼 때마다 에이, 너무 멋있어요. 하멸의 네. 탑이네요. 아, 네, 아 옆에 분 미성년자 같은데, 네, 빨리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희 어차피 10시 전에는 네네.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뭐 좀 천천히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하나 남았거든요. 이게 뭐 1시간 네. 가겠습니까? 네, 네, 갑자기 뭐 멈춰서 이제 뭐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네. 여기서 끝날 거 10시 아. 전에. 무조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가로시는 그냥 고정 밴이네요. 아무래도 또 훌리건 선수가 네. 가로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밴, 고정 밴이죠. 네. 고정.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좀 자유롭게 나오는 것 같은데 가로시는 고정. 그리고 호픽의 이제 교환 팀 정크레 밴. 네, 정크레 또 꾸준히 밴이 됐었고요. 네, 오성균 캐스터님은 급한 일이 이제 또 일정이 있으셔서 원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돼 있었죠. 9시까지 이렇게. 네. 원래 같았으면 3대1로 끝났으면 이제 딱 마무리하시고 네. 가셨을 텐데 네. 풀세트를 이렇게 빡을 채우게 되면서 네. 인타 빠르게 드리고 네. 안두인? 아 근데 배나야만 해요. 왜냐면 방금 이제 불지옥 신달에서 안두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 까다로웠죠. 뭐 구원도 그렇고 네. 아, 끝나면은 이제 양준식님 개인 방송으로 넘어가는 걸로. 네. 근데 표정은 전혀 원하시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투표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아닌 네. 것 같고. 네. 네. 지금 채팅창이 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네. 아, 많이 힘드신가요? 많이 힘드신가요? 아, 지금 그리고 이제, 아, 가셔야 돼서. 네. 가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하루 더 자기도 좀 그렇고. 네, 절대 방송 켜라고. 여기 지금 준식단이 굉장히 아, 많은 것 같거든요. 집에 가서 켤게요. 아, 집에 네. 가셔도 켠다고. 네, 켜도 집에 가서 켜야지. 근데 그건 있어요. 제 방송에서 아니, 이제 받으면은. 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또 켜야 되잖아요. 네, 집에 가서 켠다네요. 아. 네,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 대학가 선픽. 네, 발라랑. 정크렛을 밴하고 대학화. 네, 어차피 힐러 스투코프와 말피류는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스투코프가 나오는데 이게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에이징 커브 지금 네. 진짜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네, 말퓨리온, 타이커스, 스투코프 잘 가져간 것 같고요. 예,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네, 에이징 커브 극복해야 됩니다. 1, 2경기 다시 보여줘야 돼요. 지금 네, 7분의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분가량의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뭔가 충전을 해왔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얘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전 회의했겠죠. 네. 이거 이대로 안 된다. 이거 네, 2세트를 무난하게 가져가고 2세트를 갑자기 무난하게 쉰다? 안 되거든요. 네, 말듀리온과 디아블로 무난하게. 네, 무난하죠. 네, 딜러를 다 굉장히 무난하. 대신에 딜러가 이제 마지막 자리, 마지막 두 자리가 딜러 자리가 될 텐데 이번에도 켈타스를 뽑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턴이 다 있는 영웅들이에요, 세 영웅이. 네,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스턴이 있으면 엄청난 또 시너지 나오거든요. 스토크포는 게다가 정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계 들어왔을 때 세이브해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CC 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맵 자체가 또 파멸의 탑이다 보니까 마지막 세트의 마지막 세트의 맵으로 네. 굉장히 적당한 맵인 것 같습니다. 네, 파멸의 탑. 여기서 명경이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마지막 밴. 크롬이. 이거는 스토코프라서 이제 카운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화도 없고. 네, 정화가 힘들거든요. 굴레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말피리언의 휘감는 뿔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뭐 혓바닥이 들어올 수 있고. 마지막 밴. 마이에브. 마이에브 사마 선수를 계속 견제를 해주네요 끝까지. 카운터펠트 저 선수도 이제 아 맞네요. 네, 마이에브를 잘 보니까. 쓰고 좋아하는 선수가 두 명이나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캐리건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아 화면의 탑에서 캐리건 네. 그리고 디아블로와 대학하기 때문에 캐리건이 사실 뭔가 활약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네, 블레이즈를 좀 더 선호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마 선수는 아누바라카 1회 1회? 네 1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키는 쪽으로 좀 활용을 네. 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저게 말퓨리온의 휘감는 뿌리를 카운터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풀어주는 스킬이 하나 있다 보니까 아누바라카 1회 마지막 딜러? 카드 딜러 두 개 남았거든요. 여기서 루나라가 루나라 켈타스 네 켈타스. 켈타스 생각나는 게 네. 많지가 그레이메인을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레이비. 레이너랑 실바나스. 레이너 실바나스. 네, 진짜 뭔가
굉장히 무난하네요. 코코프라서 예. 레이너로 딜러키 좀 생각보다 힘들 수 있는데 레이너. 그치 이렐도 있고요. 네. 이렐도 물리 데미지를 위해 좀 방어력이 또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실바나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아누바락과 뭐 이렐 네 상대로 충분히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막픽이 중요하거든요. 자 마지막 딜러 자리거든요. 쓰랄? 쓰랄? 여기서? 갑자기 쓰랄이요? 네, 잠깐만요. 잘못 뽑은 거 아닌 거 같거든요? 쓰랄? 네. 일단 마지막 이거 지금 2대2예요. 네. 마지막 세트에서 네. 네, 쓰랄 네, 좀 더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주고 네. 네. 이제 지금 드시면 안 되고요. 네, 드시지 마시고 네, 가까이만 되면 됩니다. 네, 네, 마시기 전에 이런 예. 아, 네, 가셨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예. 쓰랄? 무슨 의도로 부른 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물 따라주고요. 마지막 이제 물 따라주고 마지막 물입니다. 네, 물 튀는 거 좀 열받긴 하네요. 아주 깔끔하지가 않네요. 네, 많이 튀네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쪼로로로록 따는 느낌이 아니고 튀는 물.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트 네. 네, 2대1로 시작하는 파멸의 탑에서 그렇죠. 최종 결전 여기서 이긴 팀이 다음 주에 4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솔직히 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료한 팀이 아무래도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2대0으로 밀리고 있었다가 따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페페 네. 승승 쪽에서 아무래도 네. 네. 기세가 좀 좋지 더, 않을까. 네. 기세가 그쪽에 있죠. 그렇죠. 지는 팀에서는 네, 첫 세트는 그렇다 치는 네, 두 번째까지 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이제 세 번째 세트 지면은 멘탈이 그냥 여기서도 밀리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기 네. 때문에 에이징 커브는 팀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쓰랄 아무래도 이제 그 특성 우레 네 우레 갈 것 같죠. 아무래도 디아블로를 우레 네. 디아블로를 잡기 위해서 쓰랄 뽑은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C도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W 스킬이 있기 때문에 네. CC 연계도 만만치 않은 네, 그렇죠. 류한 팀입니다. 디아블로를 보고 뽑은 것 같네요. 네. 네. 사실상 4근접이네요. 이게 그때 타이틀 네. 어차피 있었는데도 네. 4근접이에요. 지금 류한 팀은 4근접. 쓰랄, 이렐, 그리고 아누바락, 스투쿠프까지 따지고 보면은 뭐 타이코스도 네. 타이코스 뭐 사거리가 네. 긴 편은 네.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딜러가 다 나온 상태여서 선택할 수 있는 네네네. 것 같아요. 네. 아, 아래쪽. 네, 낙뢰를 안 간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아, 낙뢰는 진짜. 네, 네. 낙뢰가 패배 토 생각보다 패배 토템이거든요. 이게 요즘에 특히나 좀 그 너프가 한번 되고 난 뒤로는 낙뢰가 깨도 뭐 그렇게 큰 데미지가 네, 올라가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깨는 과정이 너무 험난합니다. 네, 우레가 훨씬 네. 더 효율적이죠. 그렇죠. 자, 양쪽 다 공성 게임 올려주고 있는데 지진을 가지는 않겠죠? 네. 지진을 네, 가지는 뭐 세계 분리가 있기 때문에 네. 세계 분리를 가져야 또 대학화의 그 혓바닥을 또 끊어줄 수도 있고 뭐 디아블로를 받아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폭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드를 먼저 밀어주는 에이징 커브 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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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원래는 그렇죠. 잡을 수 있었는데 방금은 좀 갈렸던 것 같아요. 네, 네, 타워 쪽이라서. 네, 가자 가지 말자 갈린 것 같아요. 오, 진짜, 진짜 위험했습니다. 투벌거리는 팔도 굉장히 잘 들어가서. 네, 저게 잠복돌진으로 네. 잠복돌진에 이어지는 이제 네, 쓰라레. 네, 쓰라레 속박에 스투코프까지 있기 때문에 네. 노려지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 타이커스가 그동안 프리티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대학화 보나요? 대학화, 대학화 잠복 빠졌고요. 밀치겠죠? 네, 아, 밀치겠지만 아, 네, 어. 네, 아, 네, 대학화기 때문에 네, 대학화 잡기 힘들죠. 아무래도 정수도 있고 잠복이 한번 있어서 잠복으로. 오, 네, 아누바락. 오, 아누바락 연계. 오, 이거 와. 잡았어요. 잠복돌진이 빠진 줄 알았는데 있었는데도 예, 잠복돌진이 있었는데 네. 수면 타이밍 동안 그렇죠. 네 데미지가 모션이, 많이 네. 들어가면서 오 이거까지 잡히면은 네 연계 깔끔했거든요. 그죠? 너무 좋았죠. 네, 일단 쓰라리 없는데 자꾸 잘리는 모습은 루한테 좋지 않습니다. 네, 이거 방금 타이커스는 잡히면 안 됐죠. 네.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그 시간은 된다는 거예요. 나올 시간은 충분하기 네. 때문에 재단 활성화 20초. 네. 20초 동안 다 살아나죠. 에이징 커브 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네. 네, 그 잠깐 사이에.
네, 쉬는 시간이 확실히 컸던 것 같아요. 오성균 시간... 캐스터님 말대로 뭔가 이제 당충전이라든지 구름 과자라든지 네, 네. 중요하거든요. 흡입을 하고 온 것 같죠. 아무래도 확실히 달라진 모습. 네, 여기서 이제 서로 누르게 되고요. 네, 이거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네. 말필요 오, 근데 시시 연기가 되는데 아쉽고요. 타이커스가 오히려 네, 나가수가 지금 CC 없거든요. 오, 살려줬어요. 네, 살려줬어요. 일단 말퓨리언을 물려고 했는데 네. 사실 호응이 안 되는 위치에 있었고 네, 너무 깊었죠. 네, 스킬 이미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잡아주기 힘들었죠. 자, 디아블로 위치. 네, 어 저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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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 침묵이야. 네, 잡았죠. 이게 네 연계가 너무 좋았어요. 네, 어 대학가가 오긴 했는데 지금 디아블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묻었거든요. 오, 이래.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네, 네, 재단 빨리 먹어요. 네, 류현 팀. 네? 이거 디아블로 살아낼 때까지 네, 안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요. 네, 일단 디아블로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 공성 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떨어지, 여기서 지는 팀은 끝이에요.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치킨 값이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네, 이게 1.5%기는 한데 이게. 그 도네이션 받은 거에 따라서 펀딩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5% 네, 진짜 그냥 네. 뭐 연계가 들어갔거든요. 오, 그래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래도 너무 멀어가지고 길막 아, 지금 잘 돼 있거든요. 네, 잘 막았죠. 야, 흔들리면 안 돼요. 에이징 커브 팀 예, 네. 집중해야 됩니다. 쓰라레 스킬이 잘 이제 들어가면 거의 이제 킬이 하나씩 나는데 네, 네. 어우 이거 루안 팀이 갑자기 이렇게 이게 또 반반이죠 이 정도면? 이래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루안 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마스노가 뭔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4대4를 이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파메르탑 같은 경우엔 투사 포지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네, 10레벨이나 뭐 13레벨 정도는 돼야 그런 그립 보여줄 수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레리 마실 나오는 거 말고는 네. 어? 이 빠졌어요? 브라이드 아 이거 는 아 그죠? 네 흔들려요. 많이 네. 흔들려요. 네, 말이 좋지 않습니다. 네, 대학화까지 이렇게... 잘리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두렁두렁 두고 나가면은 네 왜 루안 팀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좀 기묘하네요 이거. 분명히 1, 2세트 놓고 봤을 때는 이거 3대0 각이다 그런 그림이었는데 어느덧 지금 2대2까지 따라왔고 지금 경기 좀 리드하고 있는 류한팀입니다. 네, 스크림을 지금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네, 스크림 끝났다. 네, 이제. 이게 스크림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실버나서 죽으면 안 돼. 네, 진짜 위험했어요. 네, 이거 뭐 세계불이라도 있었으면 무조건 죽었는데 그리고 약간 이런 거 누르는데 아 이거 포지션이 네, 근데 말필연 빠져야 되죠. 그렇죠. 네, 이거 빠져야 위치가 이거 말필연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서리에 실패한 네, 4대 네. 4대 5 구도고 10레벨이 고시기 때문에 네. 너무 네, 도둑질하다 걸렸죠. 아 이거 근데 좀 네. 네, 시도해 볼만은 했어요. 네, 네. 서리하다가 걸려가지고 네. 네. 응징당했죠. 할 거면은 이제 디아블로가 해줬어야 그나마 이제 뭔가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말피리온이라서 에이징 컴 팀 살기 어려웠죠. 집중해야 돼요. 네.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10레벨 찍혔습니다. 2레벨 파고 들면서 밀고 레이너 끝났어요. 잘 밀었어요. 10레벨 찍혔고요. 자 고리 물부지는 화살 히페리온 세 개의 분리네요. 네, 네 그렇죠. 세 개의 분리로 한 명 확실하게 끊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쿨타임도 게다가 또 이제 차이가 좀 있다. 저게 말프리온이 같이 세 개의 분리를 맞게 되면 정화를 줄 수가 없거든요. 네네. CC 연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데미지가 일단 세기 때문에 그렇죠. 맞으면 아프죠. 실바나스 같은 친구들은 그냥 없어집니다. 맞고 실바나스 뭐 레이너는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 네. 예, 레벨이 올라갈수록 디아블로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하가 평.. 네 지하가 W 지하긴 하지만 한 번에 이제 물려서 죽게 된다면 영혼석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네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나요? 나요? 네 연계 어? 연계 들어갔고 디아블로 대학가가 네 잘 탔어요. 레이너 들어갔고 침묵 잘 들어왔어요. 울부짐 잘 들어왔어요. 울부짐 잘 들어왔어요. 네 타이거 잡혔고 거요? 네 이거 안읍도? 아 이거 근데 와 잠깐만요. 디아블로를 못 잡아낸 게 네 디아블로가 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용을 했으면은 죽었을 것 같거든요. 세계 분리를.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세계 분리를 아끼면서 네. 살아 나갔습니다. 게다가 이제 디아블로를 잡으면서 뭉치는 과정에서 네, 영혼 방패를 켰거든요. 네, 영혼 방패로 버텨내면서 울부짖는 화살각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네, 네, 열발을 파멸의 탑이 요 곧 지역 이 요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깨고 두 개 먹으면 깨야 되는데요. 네, 왔는데 이런 깨지겠네요. 네, 네. 일단 막히고요. 먹고요. 네, 네 발 다섯 발. 한 발이 조금 저 가운데 있던 거는 네, 네, 빨리 먹는 게 낫죠. 네, 혹시 모르니까 이게 빨리 안 먹으면 또 이제 사실상 거의 똑같아졌는데 이제 네. 류한 팀이 불리해진 게 뭐냐면은 경험치랑 네. 바텀을 밀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발수는 한 발 차이 납니다. 네, 한 발 차이지만 우세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지역을 이제 깨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화 네 갱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없거든요. 이건 끊겼어요. 네. 네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대학화가 이렇게 죽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 16레벨이 찍히면 잠복했을 때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을 찍으면 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특성이 없다 보면 없으면 그냥 시간 벌기에 불과하거든요 잠복은. 그래서 살짝 들어갔다 네. 나오는 느낌으로다가 네. 롤링 선수가 알고 있죠. 그렇죠. 탑 쪽은 밀어두진 않았고 바텀을 결국에 밀어줘야 되는 루안 팀이기 때문에 대학화가 잡힌 사이에 네 이거 대학화가 지금 탈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이왕 주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지금 탈 네. 수도 있어서 대학화 안 타나요? 일단 탑으로 가고 있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대학화가 올 수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빼네요. 네. 아 근데 그 준식님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계신데요. 네? 아까 이제 캐스터님이 계시니까 조금 다른 느낌인데 좀 더 편해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랑 할 때 훨씬 더 편하신 것 같은데요. 초반에 솔직히 얼탕 아니 그러니까요. 얼탄 게 맞아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아예 괜찮습니다. 네. 자 6시 쪽 이제 요새는 져야 될 것 같고요. 안 주나요? 거의 네 거의 다 깎아놨기 때문에 이번 것까지는 재단이 네. 하나라서 그냥 죽은 것 같고 대학한테 네. 주고 사실 여기도 밀 수 있거든요. 계속 포킹을 하게 된다면은 네. 수류탄 한 번 던져주고요. 언젠가는 밀립니다. 그게 곧이에요. 다음 수류탄 네 이제는 뭐 일단 포기해야 하는 게 맞고요. 레벨도 거의 따라왔기 때문에 네. 네 밀면은 사실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네 15레벨 14 뭐 15 비슷하게 맞춰질 것 같아요. 좀 어디가 한타가 좀 세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에이징 커브 팀이 더 괜찮지 그러니까 않나요? 꽝한타 봤을 때는 네, 뭐 번개 숨결도 잘 들어가면 까다로운 위치에서 들어가고 뭐 울부짖는 화살이라든지 고립도 그렇고요. 이제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디아블로가 순간적으로 녹는 상황만 네. 좀 조심하면 그렇죠. 되긴 하겠네요. 조합이 아마 그런 조합이니까 쓰랄까지 네, 사용해주면서 레이너 네, 말피리오는 잘 넣었거든요. 일단 레이너가 다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세븐 들어갔어요. 세븐 들어갔어요. 세븐은 CC 들어가도 들어가거든요. 네, 실버라스가 먼저 죽으면서 뒤에 타이커스 고리 피했어요. 밀었고 결이 지금 돌았는데 네. 위치가 너무 지금 디아블로가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와 근데 방금 굉장히 스킬 잘 사용해주셔서 이거 네 디아블로 네 영웅이 꽉 찼기 때문에 오딘 변신했고 휘감는 뿌리 잘 썼고요. 여기까지 와 디아블로 살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바나스가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개는 적어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초 좀 애매하네요. 네 이게 뛰어오는 이제 걸어오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네 방금은 스카 선수가 이제 드랜 선수의 고립을 피한 게 그냥 네. 그 무빙으로 살짝 틀었거든요. 좀 나쁘지 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들어가나요? 왜 참.. 네 토플? 아무래도 16레벨이다 보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소리 당해요. 네 1회 위에서 바로 누르는데 실바스 왔어요. 네 왔어요. 밑에서는 이제 4대4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예. 네 쓰랄 조심해야 돼요. 쓰랄? 쓰랄? 쓰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누르다가 근데 레이너 그치? 네 지금 말퓨리온 못 봐줘요. 네. 지금 위쪽에는 이렐이랑 실바가 있어요. 그렇죠. 아누바락? 마나 없거든요? 번개 숨결 들어갔고 말피리온을 잡아줄 수가 없는 잡았어요. 평온이 조금 네 근데 남았었고. 쓰라이도 잡힐 것 같거든요? 레이너? 레이너가 2대2 잡아되나요? 근데 스토코프가 이러면은 네. 세거든요? 네 스토코프 이러면 세거든요. 1회 왔어요. 1회 먼저 왔어요? 1회 왔고 네 이러면 레이너도
잡히겠죠? 네. 근데 대신에 탑 쪽을 실마나스가 노리면은 두 발을 두 발이요, 네. 네. 이러면은 사실 나쁘지 어? 않거든요. 이거 오히려 좋아. 네. 이래 네. 내려오긴 했는데 오히려 좋아.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네. 뭐 네, 24대 14. 네 하나 뺏겼는데 일단 이 디아블로가 네,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바텀을 밀 수가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이제 체력이 좀 어느 정도 깎여 있고 이게 지금 타이커스가 있다 보니까 아 방금 엄청 치열했던 네. 게 네, 서로 죽고 죽이고 마나 네. 쓰고 그렇죠. 어, 바텀을 밀면 근데 또 이득이에요. 어 바텀을 밀면 료한 팀이 나쁘지 않죠. 나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일부러 안 민 거 같거든요? 네 일부러 안 민 거 같아요 저거는. 네, 네. 이거 이제 이따 먹을게. 네 근데 밀리도록 놔두려고 네. 할 거거든요. 애니콘도. 놔두는 게 낫죠. 이거 네, 네. 원하는 타이밍에 깨게해주는 것보다는 네, 빨리 그냥 주고 다시 깨서 체력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이대로 이제 굳혀야죠. 여기 지금 네. 류한 팀은 아까 좀 대패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류한 팀은 여기서 네. 굳혀야 됩니다. 못 밀게. 번개 승결과 울부짖는 화살 진짜 잘 들어갈 수 있는 위치라서 조심해야 되고요. 아, 6시 쪽. 잘 막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지금 호박 캠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밀어 넣고 싶은 네? 그런 팀. 어, 이건 오, 예, 이건 불 들어갔는데 변신해 근데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세 개 불이 잘 들어갔고요. 지금 일단 4대 오고 대약가 타요. 대약가? 네? 대약가? 혓바닥. 오, 끌었어요. 죽나요? 아, 이러면은 이게 지금 재단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네, 그 위쪽이라서 이걸 오, 네. 잠깐만요. 어? 안으로 봐라. 안우마라? 아니 이거 네. 아니 이거 지금 방금 잡고 네, 빠져가지고 잡았어요? 레이너 잡았고 네? 디아블로 혼자 있어요. 이 검은 화살이 없었나요? 네. 이 건물을 막을 수도 있어서 얼렸는데 그 다음에 네. 네. 끝났거든요. 그렇죠. 아, 싸우고 디아블로 번개 승결 네 번개 승결로 스톱커폼 자 잡았고요. 1마 잡았고요. 1대 결이에요. 3대 3이에요. 어어? 기가 막힌 거야.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죠 도대체? 기적의 교환 계속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교환을 계속 하고 있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아카데미 전투가 쏘게 되면은 근데 이제 20대 10이거든요? 네 보세이는 지금 요새가 없기 때문에 3발밖에 아, 네, 못하는 네 20 네 19대 11 네. 19대 11 이거는 네, 그냥 주는 게 좋아 보이고 이제 아래쪽 바텀에 있는 이제 요새를 빨리 깨줘야 되는데 네, 20이 되게 되면은 아누바락에 한 명 포커싱 했을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말피린이 고치 들어간다고 치고 아무래도 이제 또 정화도 이제 저지불가가 아니니까 네 어느 타이밍에 불어야 될지도 아까워더라고요. 네, 네. CC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아우 잠깐만요 지금 일단 에이징 커브 팀이 아누바락 치면 아무래도 전복돌진으로 빠져나가겠죠. 네, 네. 오! 3개의 분리? 3개 근데 이거는 약간 네, 네. 네. 허무하게 좀 빠진 느낌이고요. 지금 스투코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왔거든요. 네 이제 뛰어오는데 체력관리 해야 됩니다. 리페리온 사용해주면서 네, 무조건 밀어내겠다는 의지. 네 왔어요. 대학가 숨어있고요. 네 왔거든요 힐러. 네? 근데 좀 템 조금 남을 것 같고요. 네 힐 넣어줬고 이거 그냥 어차피 이제 깨져가지고 20레벨까지 이제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 이러다가 괜히 또 고치 들어갔어요? 실마나 고치는데 저건 있거든요. 네.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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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건데. 와 진짜 계속 싸워요. 고립. 어. 고립. 네, 고립 안 보이거든요 지금. 네. 앞이 안 보여요. 네. 바텀 일단 밀지는 못했어요. 이게 20레벨 찍히자마자 바로 빼는 판단 좋죠. 20레벨이. 네 정말. 아니다 보니까. 치열한데. 다른 곳에서 지금 경험치를 수복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곳에서. 정도는 주고 바텀을 수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시간상 바텀 밀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궁극기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 그렇죠. 오, 네. 되돌리기. 어, 여기 싸우는 거 맞나요? 예. 네. 오, 디아블로가. 디아블로. 오, 지금은 잘 살 수 있나요? 어, 살았어요. 네. 아누바락. 아누바락. 아누바락이 오히려 와. 잡혔고요. 레이너. 네, 레이너도. 아, 레이너 와, 살았어요. 또 기적의 기운. 이거 근데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네, 돼요. 이거 노상을 상대면은. 어, 묶였어요. 호소입니다. 제주미가. 네, 잘 잡고요. 이거를 또 기적의 교환? 네. 자꾸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또 죽어요. 옆으로 하나 잡아주는 게 네. 네. 이게 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래 디아블로 넘겼는데 네, 막아주기보다는 어어? 이를 어? 네, 어 말필이온? 이를 먹다 말고 네 평온? 네 평온 잘 쳤고요. 그냥 먹는 게 더 좋거든요 사실. 네. 이거를 쏘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예 신경도 안 썼거든요 에이징 커버티. 네. 마나가 지금 없어요. 네. 네, 말필은 마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래 싸우면 불리하거든요. 네. 어, 근데 이번에 견제가 안 돼서. 아, 일단 먹었어요. 네, 일곱 발. 일곱 발.
네, 이러면은 지금 발수 때문에 질 수도 있거든요. 네, 르완 팀이 물론 한타는 잘했는데 후반이다 보니까 이제 영웅을 다 잡아내고 뭐 포탑 다 차지하는 방법도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탱커가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무리한 플레이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탱커 없는 게 좀 크죠, 아무래도. 아 거의 네 지금. 도대체 여기서 갈리거든요. 다음 두 개예요. 다음 거에서도 사실 끝나지 않아요. 오, 너무 잘 알았고 잘 밀어줬어요. 시마스? 어 네. 오히려 많이 밀어줬지. 네, 빠졌고요. 디아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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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잘 들어왔어요. 지금 잘 들어왔어요. 오 근데 세 명 들어갔는데 생기가 들어온다. 스코프? 어 스코프 살았고요. 오, 디아블로 네 디아블로가 안 죽었는데 지금 스코프 살 수 있나요? 끌려갔거든요. 끌려서요. 힐 스코프 어 잡았어요. 잡혔는데 네 스트라까지 아 이렇게 되면은 에이징 커브가 가져갈 것 같죠? 네, 그렇죠. 이제 우두머리도 지금 있고 다음 재단은 지금 위쪽에 두 개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신단이 곧 나오면은 네. 시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방금 디아블로도 잘했는데 네. 드렌 선수의 고립이 진짜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 명이 들어가면서 디아블로 포커싱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이... 네.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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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어 이거 5대3이었거든요? 아누바락도 근데 잡히면은 아~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끝날 것 같죠? 네 두 개 다 쏘면은 이거는 이제 어렵죠. 네 어렵죠. 미드까지 뭐 밀어주는 거는 뭐 상관이 없고요. 지금 4대 나와도 3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루안 팀이 아 그래도 어 너무 아 네 루안 팀 진짜 잘해줬어요. 네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리고 네, 800명이 돌파해주면서 예, 풀세트 하면서 예, 800분이나 분들이 결, 네. 이제 마지막 4강에 올라갈 팀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와 아. 에이징 커브가 쏘면서 네 승리를 3대2로 가져갑니다. 와 와 명경기였습니다. 아, 이게 과정이 또 굉장히 예.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이렇게 쉽게 질 것 같던 르완 팀이었는데 네 두 판 내리치면서 4세트를 네. 네. 가져오면서 네. 마지막 세트까지 마지막 세트도 거의 이길 것 같으면서 아 네. 네. 뭐 마지막에 말퓨리온이 딱 잡히는 모습 보면서 또 설마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수적인 살아나갈 네. 수가 없었죠. 수적인 그게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쓰라리 또 후반에 갔을 때 네, 좀 네, 아쉬웠다. 힘이 좀 떨어지죠. 근데 고립을 정말 잘 썼습니다. 네, 고립 궁화가 대박이 터지면서 아, 울부짖는 화살 질 수가 없는 구도를 만들어줬죠. 드랜 선수가 네 이렇게 네. 해서 4강에는 네 통계 잠깐 보고 아, 가시죠. 네, 통계 잠깐 보고 가시죠. 아, 네 레이너가 많이 죽기는 했어요. 네 4데스 네 하지만 어우 네, 사이커스도 많이, 굉장히 많이 넣네요. 이게 사마스 선수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대학 가지 말걸. 둘이 합쳐서 20분 네. 동안 28킬이 나왔어요. 아 이게 진짜 게임 내내 싸웠거든요. 네 이게 한 명씩 죽고 또 싸워서 3대3 만들고 또 네. 싸워요. 네. 아, 웃긴 게 네. 하나를 잡아내 그러면은 하나가 죽고 네, 상대팀에서 한 명 더 잡죠. 네, 네 한 명 더 죽으면 또 잡아요. 네 이렇게 서로 이게 역으로 계속 물리고 해가지고 결국 꿀잼 한타를 만들었죠. 아, 마지막 게임이 너무 네, 인상 깊었고요. 뭐 양 팀 다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임 나온 것 같고 아 네 르완 네 르완 이제 구단주님과 르완 팀 선수분들 전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 네. 네 에이징 커브 팀은 축하드립니다. 네 어 쉽게 가져갈 줄 알았으나 굉장히 힘들었죠. 네 맞습니다.